오케이, 1꽃 뜬 말하기. 오케이, 안 들려. 좀 살살 얘기해봐. 안 들려서, 안 들려서 다시. 오케이,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들려, 도로. 오케이, 뭔 뜻이죠? 저 코끼리들이 크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elephant 하면은 코끼리인데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오케이, 이름 시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여러 마리란 뜻이에요. 여러 개를 얘기해, 두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Elephants are big. 오케이, 계속해서. Elephants 그렇죠.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그럼 live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살다. 무슨 시예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늘 붙여놓습니다. 누가? Some elephants가 어떤 코끼리들이 live 뭐 한다? 산다. In zoos의 뜻은? 그렇죠. 동물원에서 이런 뜻이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에 산다? In Jews에 산다. 오케이. 계속해서 뭐였더라? Some elephants live 그렇죠. Some elephants live in Jews.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오케이. 계속해서 Many elephants live Okay. Hot places. Places. Seas.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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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Places 할때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kay. 그러면 places냐? Places. A가 아니고 A죠. A. 그러니까 places지, places가 아니죠. 오케이. 뭔 소리예요? 많은 코끼리들 더운 장소에서 그렇죠. In hot places가 뭔 뜻이에요? 산다. 더운 장소? 그렇죠. 더운 곳에서, 더운 장소에서. 뭔 소리, 뭐였더라? Many Hot places. place가 아니고 places라니까 places.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자꾸 place야? places. places. 에이, 뭐였더라? places. 에이, 계속해서 오케이,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틴크야, 틴크. 틴크야, 틴크. Thick. Thick. 오케이,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라고 했죠. Thick. 헤헤, thick. Elephants have thick skin.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thick의 뜻이 뭘까요? 두꺼운이겠죠.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어떤 피부? 두꺼운 피부. 오케이. 계속해서 뭐였더라? Elephants mean skin. 오케이. 얘는 어디가 없네요? Elephants 얘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Thick. Think가 아니고 thick. Elephants have thick skin. Elephants have thick skin. 뭐라고요? Elephants Okay. 다음 계속해서. skin. 그렇지. Many elephants have gray skin. 오케이, 뭔 소리죠? 많은 코끼리들은 화이트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레이가 뭔 뜻이겠어요? 회색? 회색이겠죠. 스킨은 피부? 피부겠죠. 그레이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오케이,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피부? 회색 피부. 오케이, 뭐였더라? Many elephants have gray skin. Many elephants have gray skin. 오케이, 계속해서. Okay, large ear 아니고 large ears. Okay, 뭔 소리죠? 그렇죠. Elephants have large ears. 오케이, 뭐였더라? Elephants have large ears. 오케이, 계속해서. Elephants 그렇죠. Elephants eat grass. 뭔 소리죠? 그렇죠. 코끼리들은 풀을 먹는다. 이세 뜻이 뭘까요? 그렇죠. 먹다죠. grass는 풀이겠죠. 오케이. 뭐였더라? Elephants eat grass. Elephants eat grass.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C가 크, A가 에, L이 소리가 안 나고 있고요, F가 푸. 그래서 캘프가 아니고 캡. A baby elephant is a calf. A baby elephant is a calf.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새끼 코끼리는 새끼 코끼리라고 하는데 얘들은 따로 코끼리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야. 이름이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소의 새끼를 보고는 송아지라고 따로 이름 붙여놨죠? 개의 새끼는 강아지라고 따로 이름 붙여놓듯이 엘레펀트도 따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캐프란 얘기고요. 뭐였더라? Baby elephant is a cat.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you seen On, on elephant. elephant? Have you seen an elephant? Have you seen On elephant. elephant? 어가 아니고 on이잖아요. 하나란 뜻인데 여기에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 자음 모음 알지? 네. 예, 모음이기 때는 어가 아니고 on을 쓰는 거야. 하나의 코끼리. 어 elephant가 아니고 on elephant 하는 거예요. Have you seen an elephant? Have you seen an elephant? 헤이, 뭔 소리죠? 그렇죠. 너는 코끼리 본 적이 있냐? Have you seen an elephant? Okay, 뭐였더라? Have you seen an elephant? Have you seen an elephant? Okay, 훌륭하게 잘했고요. Okay, 다음 주는 화목인데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수업 못할 수도 있겠고요. 목요일 날 보면 될것 같네요. Okay,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뭐야?